오늘의 요리 두부 샌드 조림과 깻잎 순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? 두부 샌드 조림은 먼저 두부는 물기를 제거한 뒤 도톰하게 썰고 칼집을 넣어주세요. 손질한 두부에 소금을 뿌린 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. 유부는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붓고 물기를 제거한 뒤 3등분 해주세요. 참기름, 간장, 설탕, 다진 대파, 다진 마늘, 깨소금, 후춧가루를 섞은 뒤 다진 소고기, 다진 양파, 다진 표고버섯을 넣고 버무려 소를 만들어줍니다. 소를 납작하게 빚어 유부에 채워 넣은 뒤 두부 사이에 끼워주세요. 간장, 설탕, 다진 대파, 다진 마늘, 통깨, 후춧가루, 참기름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두부 샌드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. 여기에 조림장, 물을 넣고 중불에 10분 정도 졸여줍니다. 그런 다음 그릇에 가지런히 담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팬에 남은 조림장에 다진 홍고추, 쪽파를 볶은 뒤 두부 샌드에 올려주면 두부 샌드 조림 완성! 깻잎순 볶음은 우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깻잎순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. 데친 깻잎순은 물기를 짠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국간장, 소금, 들기름, 참기름, 다진 대파, 다진 마늘,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깻잎순에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주세요.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른 뒤 양념한 깻잎순을 볶다가 물을 넣어 볶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실고추를 넣고 섞은 뒤 그릇에 소복하게 담아주면 깻잎순 볶음 완성! 오늘의 요리 두부 샌드 조림과 깻잎순 볶음으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. 다음 시간엔 한식 전문가 윤숙자가 전하는 특급 비법, 제철 맞은 오징어의 쫄깃함에 중독되는 오징어 곤약무침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, 고슬고슬한 밥으로 만든 충무김밥, 기대 많이 해주세요.